선물아 어워즈 이번에는 포토제닉 상입니다.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이재명 대표의 단식 장면. 두 번째 후보, 부산 깡통시장 떡볶이 먹방. 세 번째 후보, 지난 6월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존물 먹방. 이번 발표는 판보라의 JYP 박진영 부원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저희 좀 JYP답게 흥겹고 신나게. 이거는 전달해줘야 돼. 원래 전달자가 필요 접시에 담아가지고. 접시에 담아가지고 주면 돼. 그리고 나가자. 흥겹게 부탁드릴게요. 뭐죠? 시상식을 어떻게 흥겹게요? 붐붐 찍기. 자, 포토제닉상 수상자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늘 노력하시고 늘 모험하시는. 포토제닉상 수상자는 부산 깡통시장 떡볶이 먹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포토제닉상에 수상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제가 주어 생략하고 말씀드립니다. 떡볶이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고요. 경제는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부산 민심 달랜다고 이렇게 떡볶이 먹으러 가는 게 과연 부산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동길 교수님 오신잖아. 나비는 깨야고. 저는 이 수존물 먹방하고 떡볶이 먹방이 경합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왜 떡볶이 먹방이 선정이 됐나? 우선은 등장인물이 수존물 먹방보다 많아. 병풍들이 쫙 있고. 네. 그 다음에 메뉴가 여기가 훨씬 더 많아. 보니까 뭐 완전히 분식집이야. 역시 먹방은 메뉴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딱 국민들도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느꼈을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교실 내 괴롭힘은 들어봤어도 재벌 총수 괴롭힘의 현장 같아. 아, 재벌 총수들이 하고 싶어 했겠어요? 떡볶이 먹으러 대통령하고 같이 간다? 재벌 총수들이 그렇게 한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괴롭힘이다. 그런 거 전체를 우리가 매도할 수는 없는데 떡방이 아니죠. 떡볶이 먹방? 네, 떡볶이 먹방. 줄여서 떡방인데 그거는 좀 제가 봐도 조금 그 자연스럽진 않았어요. 저는 뭐 대통령보다는 그런 행사를 기획한 저는 대통령실에 저는 책임을 묻고 싶어요. 그 바쁜 기업 총수들, 기업 회장들을 옆에 세워놓고 떡볶이를 먹는다고 그래서 과연 엑스포로 상처받은 부산 민심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태의연한 생각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포토제닉상을 보니까 수존물 먹방이 후보에 오른 이유는 뭘까요? 아니, 할 말이 많아. 근데 이게 제가 굉장히 의아한 게 예. 지금도 미스테리에 오염수 방류하고 한 1, 2년 후에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수입된 생선을 담아놓은 수존물 물을 먹었다 그러면은 시점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때는 왜 이 수존물 먹은 거야? 그래서 의미가 뭐지? 이건 그냥 엽기적인 거 아니에요? 저기 그 핵배수가 대위에서 돌아오기 전에 먼저 한번 맛보는 겁니다. 아니. 그렇죠. 이거 못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물이야. 한번 떠보세요. 아 이거 완전 빠진 물이네. 예. 그냥 쫙 얼었네 이게.